안녕하세요, 레이티브예요. 오늘은 스위티 유라의 입체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입체 패턴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예쁘게 옷을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 캡을 씌우고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시켜 줍니다. 랩으로 온몸을 감싸줄게요. 이렇게 가위집을 좀 내고 팔과 몸통을 감싸주세요. 손까지 다 감싸주는 게 좋고요. 다리도 온통 다 랩으로 감싸줄 거예요. 랩으로 온몸을 감싸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조금 있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몸에 붙이기도 하고 네임펜으로 위치를 잡아서 선을 긋기도 할 텐데 그때 유라몸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라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유라몸에 바로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고 기본 패턴을 만들게 되면 너무 몸에 딱 맞는, 너무 딱 맞는 기본 패턴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여유가 있게 만들려고 랩을 감싸줘요.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몸에 붙여볼게요. 마스킹 테이프는 손으로 잘 뜯어지니까 가위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제일 먼저 중심 부분을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한쪽만 마스킹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무릎 정도까지만 붙일 예정이에요. 조금씩 한 0.2cm씩 겹치게 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굴곡이 있는 부분을 붙일 때에는 조금 이제 손으로 다듬어서 몸에 잘 밀착시켜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입니다. 몸이 좌우 대칭이니까 반쪽만 붙이시면 돼요. 요렇게 팔과 몸통 모두 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어요. 이제 가슴점을 찍어주시고요. 정중앙, 배꼽, 가슴과 가슴 사이, 그리고 엉덩이가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 무릎을 점을 찍어줘요. 목점도 찍고요. 그리고 자로 직선을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직선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그냥 그려줬어요. 지금 방금 그린 게 앞 중심선이 돼요. 옆선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옆선 부분을 점을 찍고 연결시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자로 돼서 하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했어요. 이번엔 진동둘레. 살짝 그 소매가 시작되는 이 진동둘레는 살짝 몸통 쪽으로 살짝 들어와서 찍었고요. 어깨선, 뒷목점 이렇게 해서 뒷목선도 연결하고 뒷중심선도 이렇게 연결하고 마스킹 테이프가 조금 부족해서 다시 붙이고 이렇게 그려졌어요. 엉덩이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허리가 제일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을 표시해 주었는데요. 배꼽이라고 위치한 부분이 선을 잘못 그어서 좀 수정했어요. 지금 그은 부분이 허리선. 손목에서 조금 나와 있는 부분에 소매 끝부분을 정했고요. 소매의 앞부분, 뒷부분 표시를 해주었어요. 요렇게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엉덩이 둘레도 다시 한번 제일 볼록한 부분을 한번 그려줬어요. 엉덩이 둘레선도 표시하고 팔꿈치도 표시했어요.
이번엔 유라가 다치지 않게 정말 조심조심 가위를 이용해서 패턴을 몸에서 떼어내줄게요. 정말 조심조심 떼어내줬어요. 몸에서 패턴을 떼어낸 후 요렇게 완성선을 잘라줍니다. 입체 패턴으로 원피스를 주로 만들 거라서 무릎까지 있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진동둘레도 잘라서 소매와 앞판, 뒷판을 분리했어요. 이제 다트를 그려서 입체를 평면으로 바꿔볼게요. 가슴점에서 허리선을 직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엉덩이 부분도 볼록하기 때문에 좀 아래까지 그려주고요. 가슴이 유라가 좀 있는 편이어서 가슴 다트를 두 군데 넣어줄 거예요. 자르실 때 확 자르시지 마시고 가슴점에서 한 0.2cm 정도는 여유를 두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트를 낸 다음에 조금 도톰한 종이에다가 입체를 평면으로 바꿔볼게요. 마스킹 테이프를 살짝살짝 붙여서 고정시켜주세요. 손으로 살짝살짝 눌러가면서 곡선인 부분을 살짝살짝 펴주면서 이제 평면 패턴으로 바꿔주는데요. 엉덩이랑 이 부분이 너무 커서 그런지 그냥 아래까지 치마 스커트 밑까지 그냥 잘라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패턴 모양대로 따라 그려줍니다. 가운데 다트를 좀 변형시켜 줬는데요. 엉덩이 선까지만 내려오게 다트를 조정해 주었어요. 이제 뒷 패턴을 그려 볼게요. 엉덩이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으로 해서 쭉 직각이 되게 다트를 쭉 잘라 주었어요. 이 패턴은 골선 패턴이 아니어서 조금 직선으로 바로 이어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조금 너무 곡선이 많아서 좀 하기 힘들어 허리를 살짝 잘랐어요. 허리를 살짝 겹치게 해서 평면이 되도록 살살 눌러서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시킵니다. 허리선이 좀 겹쳤기 때문에 이 진동둘레선을 살짝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완성선을 따라 그려줍니다. 뒷판은 골선 재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그 중심 부분이 살짝 직선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소매를 그려볼게요. 먼저 중심선을 직선으로 긋고요. 중심선을 맞대고 따라 그려줍니다. 소매산 부분을 예쁜 곡선이 되도록 조정하고 옆선도 조정하고 팔꿈치 부분도 표시했어요. 잘라준 다음에 가운데 다트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살짝 접어서 이렇게 잘라주면
좀 더 쉽게 잘라낼 수 있어요. 입체 패턴은 두 번째로 만드는 건데요. 처음은 라이가 퓨어니모 바디로 교체되면서 입체 패턴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요 스위트 유라의 입체 패턴이에요. 입체 패턴이 만들기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높아요. 직접 인형에게 꼭 맞는 옷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입체 패턴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스위트 유라의 입체 패턴을 완성했어요. 주로 예쁘게 원피스를 만들어 입힐 것 같아서 무릎 길이의 원피스 패턴을 기본 패턴을 만들었고요. 다음 영상은 입체 패턴을 활용해서 유라의 원피스를 만들 예정이에요. 기대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봐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꾹꾹.